이 시험을 진행한 목적은 일단 하나의 팀 그 제자 후 얼마 정도의 압력까지 견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파열 시험이 되겠습니다. 저희 추진제 탱크,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는 제작 후에 제작이 잘 됐는지, 그리고 우리 작용하는 압력에서 누설이 없는지 내압 시험을 다 하게 되고요. 그런 상태로 최종 발사체에 조립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.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원하는 요구 압력까지 올라갔을 때 터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오늘 시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사체에 사용되는 동일한 탱크에 대해서 파손이 될 때까지 시험을 해서 원하는 압력까지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지, 그리고 정확한 목표 압력에서 파열이 돼서 경량화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.